일단 기준님은 이직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이직.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직을 한번 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직을 안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도 본인은 직종을 한번 바꿀 필요도 있다고 하시네요. 직종이요? 지금 어떤 일 하세요? 지금은 사업하고 있어요. 사업하고 있어요? 네네. 어떤 사업이에요? 미용 제품 쪽, 인가공 쪽이거든요. 그건 어떤 거예요? 포장 이런 거. 아, 그러면 뭐 샴푸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포장? 마스크팩 네. 인가공. 아. 그렇게 얘기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포장하는 건데, 중간 포장. 중간 포장. 아,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사업을 지금 하시는 네네. 네, 거예요? 하고 아예 이 미용 제품 쪽 말고 뭐 미용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쪽, 제가 그쪽에는 손재주가 손재주가 없어서 오히려 지금 이것보다 그쪽으로 약간 현장 쪽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게 제가 볼땐더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요? 본인 사주팔자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직종을 한번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사업체가 여기 이천에 있는 거예요? 여주에 있어요. 여기 사업체를 한번 옮기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요? 지금 이제 여주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소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있는 사업체, 지금 있는 그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계획이 있거나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 우리 이전한다고 하잖아요, 회사를. 네네네네. 이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네요. 이거 두 개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냥 일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털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직종을 아예 옮기거나 하면은 지금보다 돈이 훨씬 더잘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구만. 근데 그게 이제 한 지가, 한 6년 이상 돼서 이거를 접을 수는 없고, 사실은 지금 재계약을 7월 달에, 아니, 7월 1, 11일 날 다시 해서 옮길 자리가 없어서 못 옮겼던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7월 11일 날요그 다시 그 공문 자리에서 다시 재계약을 재계약을 했고요. 하신 거예요? 해서 지금은 옮길 수가 없고, 없어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계약 기간이 몇 년이에요?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알아볼까는 하고 있는데 금방 이렇게 자리가 나지 나진 않더라고요. 네, 않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볼땐 내년에 옮기셔도 되는 걸로 보여요. 만약에 옮기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다른 게 보이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다른 데 가게 자리를 조그만하게 지금 이제 8월 30일 정도 되면 계약을 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뭘 하나 지금 할 건데, 그거를 지금 해도 되는지, 아이템이 뭔데요? 아이템은 아, 밀키트인데, 저희가 아파트 앞에 상가를 제가 지금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지금 밀키트, 평수가 크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밀키트를 지금 거기다 넣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볼때 밀키트는 잘안 맞는 걸로 보여요. 본인의 요식업이랑 굉장히 안 맞아. 그래요? 그러니까 밀키트도 제가 볼땐 요식업 쪽으로 포함이 아,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밀키트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미용실을 넣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미용실은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게 꼭 본인이 손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본인은 그냥 사장 역할을 하는 거지. 그냥 주인 역할하고 밑에 직원들은 두고. 두고. 그렇게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밀키트를 하시게 되면 초반에는 굉장히 잘될수 있다고 하셔요. 근데 제가 볼때 2, 3개월 정도 지나면 기운이 확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도 좀 끊기게 되고, 그러면은 본인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겠죠. 어쨌든 사업을 하는 건 진짜 큰맘 먹고 다 계획 세우셔서 돈을 다 드리는 건데, 장사가 안 되면 사실은 그것만큼 힘든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밀키트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셔요. 오히려 그냥 조그맣게, 만약에 요식업 쪽으로 무조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뭐 분식점이나 그런 소규모의 음식점을 해서 이제 직원을 그냥 쓰는 걸로. 요리를 본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지금 거죠. 밀키트도 제가 요리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받고 그쵸, 밀키트는 그렇게 야채만 하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밀키트는 아닌 걸로 거기가 보여져요. 아파트 단지거든요. 네.
근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그 상권이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상권 자체는 괜찮다고는 해요. 하면은 분명히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는 맞다고 하시지만 네. 이 밀키트라는 이런 뭐 식품 판매하고 이런 것 자체가 본인하고 굉장히 안 맞는다고. 나랑 안 맞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그런 수익? 그런 매출보다는 제가 볼 때 훨씬 더 떨어지게끔 매출이 나오는 걸로 나와요. 처음에 생각한 건 원래는 그게 아니고 조그만 요거 프레소 아시죠? 네네. 카페. 조그만한 그걸 하려고 이제 평수를 그걸 잡은 건데 한 평수가 1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를 크게 뭐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전 이제 병행을 하려고 하고 이쪽엔 직원을 두고 요거는 이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사업이니까. 그 미용 쪽은 제가 볼 때는 굳이 밀키트랑 그 요거프레소 그 카페를 두고 보면 밀키트보다는 요거프레소가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그래요? 사람들도 더 많이 찾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요거프레소를 하시면 네. 저는 의외로 여기가 손이 덜 가는 걸로 보이네요. 네, 손은 덜 가요. 그래서 고민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채 쪽은 아침마다 장을 봐서 다 이제 세척해서 손질해서 이제 다듬는 거 해서 이제 봉지 넣어야 되는 게 일이고 요거프레소는 이제 뭐 그냥 이름 빌려서 한 아르바이트생들 써가지고 하면 되니까. 되는 거니까 그게 저도 좀 편할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아파트 이제 신축 대규모다 보니까 먹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먹는 걸로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카페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카페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걸로 보여. 안 받는 밀키트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제일 처음에 하셨던 그쪽으로 네. 저는 보이거든요. 요거 이제 카페나 뭐 밀키트 하는 거는 좀 부수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너무 쏟게 되면 또 이쪽을 놓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최대한으로 손이 덜 가고 그리고 최대한으로 신경이 덜 쓰이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나오네요. 그렇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한테 말씀 주셨던 요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되셨다고는 했지만 그냥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말고 나중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요? 궁합이 잘 안 맞아. 본인 사주팔자랑 이분의 사주팔자랑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궁합은 아니라고 하셔요. 좀 애매한 궁합이라고 하시면 40-50% 정도 맞는 궁합.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이 사람한테 만족을 잘 못한다고 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나중에 서서히 마음이 좀 뜨는 걸로 저는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 당장 정리해라 그건 아니고 조금 더 만나셨다가 알아서 본인이 정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아까 그 제가 이제 저 혼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이제 자리가 없어서 지금 이제 계약은 1년 단위로 해요, 저희가. 가게를. 그러면은 지금 옮기려고 하면 이제 지금은 새로 있거든요. 월세로 있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갈 때는 조금 무리해서 상가를 이렇게 뭐 밑에 조그만한 걸 하나 할까.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어차피 못할 것 같고 내년에 이렇게 준비했다가 하면 가능할까요? 저는 그게 조금 일단 시기로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년에 옮기신다고 하시면 내년도 뭔가를 사갖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뭔가 무리하게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런 장치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해요. 본인의 경제적인 그런 걸 봤을 그 때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거는요? 근데 제가 볼 때 어찌됐건 한 번은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옮기기는 새가 이제 비싸서 옮기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요거 옮기시는 거는 이제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 시간 동안 이제 어디로 옮길지 그리고 이제 새라든지 그런 것도 다 보셔야 되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보셔서 한번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그 이제 또 후보가 생길 거 아니야.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자리를 네네. 보니까.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어디고, 네네. 뭐 두 번째는 어디고, 세 번째는 어디고, 그런 후보지가 생기면 네.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그렇게요? 같아요. 네. 보통 이사 가는 것 자체가 좀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회사를 이사하는 거는 괜히 또 터가 안 좋은데 갔다가는 또 깨구장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여주에서 여주로 옮기는 것보다 본인 같은 경우는 회사를 여주에서 여주에서 옮기는 것보다는 여주에서 이천으로 옮기거나 네. 아니면 거리가 조금 멀어져도 네. 지금 여주에 있는 이 회사를 용인 쪽으로 빠지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위치를 봤을 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성격이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옮겨 다니는 성격이 사실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좀 상주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렇게 훅 가는 거를 아예 확 옮기는 거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그 여주에 사시면서 여주에서 이오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여주보다 이천이 더 잘 맞는다고 해요. 이천이? 본인한테 뭐 이런 땅의 기운이라든지 사주팔자에 맞는 궁합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은 여주보다 이천이 훨씬 잘 맞는다고 하시는구만. 그래요? 근데 난 이천이 무섭거든요. 무섭다고요? 네. 이상하게 이제 지금 저 이제 여주에서 산 지가 제가 한 5, 6년 돼요. 그러니까 원래 부산 사람인데 여주로 이제 시집을 와서 산 지가 한 25년 되는데 원주로 갔다 오라 그러면 안 무섭거든요. 근데 이천은 갔다 오라며. 이천은 이상하게. 안 땡겨요? 네. 근데 이천이 괜찮다고요? 제가 볼 때 이천이 훨씬 더 잘 맞는 걸로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런 지역 땅마다 다 기운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천이라는 이 땅의 기운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그냥 이 이천 동네 사람들 이런 거 말고. 아,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제 뭐 차 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좀 버겁다 이런 느낌을 이천에서는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그 일반인들도 다 자기 어르신들이 계시고 영혼이 다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본인 어르신들께서 그 기운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이천을 지나갈 때나 아니면 이천이라는 이 땅에 올 때나 이럴 때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버겁고 약간 무섭고 약간 부대끼는 그런 기운이 많다고 하죠. 부대껴서 이천 또 요번에도 이천이 들어서 아 이천이구나 네, 그러고 왔거든요 사실은. 큰맘 먹고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운전하는 거 이런 거를 무서워하진 않아요. 뭐 부산도 갔다 오고 어디 가고 이러는 거를 무서워하진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용인 이천 이쪽이 저한테 좀 부대껴요. 부대끼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이쪽은 좀 부대끼거든요. 이천 용인 이쪽이 좀 부대끼거든요. 이게 보면 여주랑 이제 이천이랑 용인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계신 여주보다 뭐 용인이라든지 뭐 이천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터를 봤을 때 아우라가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런 곳으로 딱 가게 되면 약간 자기를 밀쳐내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셔. 밀어내는 느낌,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이게 조금 심해지면은 약간 뭐 불안하다든지 초조하다든지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여주보다는 이천이 더 돈이 잘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남은 제 이제 말년 운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저는 좀 봤으면 하거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 3년 정도는 이제 본인은 일단 건강은 살짝 내려놔도 괜찮고 일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셔요. 특히 그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본업 그리고 이제 또 부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 두 가지에 있어서 최대한 앞으로 3년 정도는 그냥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앞으로의 운을 그냥 이렇게 쭉 펼쳐서 봤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건 본인 남자. 왜냐면 사주팔자의 남자 자리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면 엉뚱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다고 해요.
본인을 조금 이렇게 피말리는, 조금 괴롭히는 느낌이 드는, 약간 애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럼 힘들잖아. 피곤하고,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고. 첫 번째로는 남자를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좋은 사람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다고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오히려 일하는 거에, 돈 버는 거에 더 집중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남자는 잠시 내려놓고 2-3년은 빡세게 일을 해서,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딱 이렇게 털을 잡은 걸로 느껴지진 않아요. 완전하게 본인의 기반을 닦은 걸로 보여지는 않기 때문에 일을 하시면서 본인의 기반을 조금 닦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남자,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이 건강이라고 하시네. 태어나기를 건강주는 굉장히 좋게 태어나신 것 같아요. 건강주는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네네네. 거라서 그렇다 보니까 건강을 지금은 조금 내려놓고 봐도 이제 안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볼 때 앞으로도 그렇게 막 큰 지병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아무래도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그런 뭐 구설수라든지 아니면 일을 하다가 이제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약간 작은 사고수들, 짜잘짜잘한 사고수들이 많은 사주라서 그런 것만 잘 피해 나가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할 때 같은 경우는 큰 그런 건 없을 거라고 하시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본인이 재물이 굉장히 많은 사주팔자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원래는 지금보다 두세 배 정도, 최대 많으면 4-5배 정도까지는 이미 그거를 이뤄놨었어야 했는데 인생을 살면서 본인도 꼬일 때는 엄청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다 못 채웠다고 하셔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본인 어르신들께서는 이거를 앞으로 조금 채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터도 옮겼으면 하는 거고 좀 직종도 이렇게 해갖고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본인한테 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혹시 집 이사하실 생각 없으세요? 집 작년에 이사했는데요. 작년에요? 네. 작년에 집 이사했는데요. 저는 이사를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상주하지 말고? 만약에 이게 그 뭐 전세나 그런 걸로 들어가신 거라면. 아니, 작아요. 아, 작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들어가신 집, 작년에 들어가신 집은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본인 같은 경우는 집도 이사하는 거를 추천을 하시네, 어르신들께서. 지금 여기 똑같이 여주라고 하셨죠? 네, 다 여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놓고 아기들도 크고 다 그 여주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딴 지역을 갈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제가 볼 때 집 같은 경우는 집은 여주에서 여주로 옮기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는 해요. 네네. 집의 터전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터 자체가 본인하고 합의가 잘 안 들다 보니까 자제분들 같이 사시나요? 아들만요. 아들만. 딸은 나가 있고요. 이게 본인도 그런데 본인 자제분하고 굉장히 합의가 안 된다고 해요. 이 땅 자체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이사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동수가 막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내년부터 이동수가? 내년부터는 이동수가 쭉 앞으로 4-5년 정도는 들어와 있는 계속? 시기라고 하세요. 4-5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다 이렇게 훑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하셔. 그러면 이동수가 만약에 들어온다는 건 가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무실이랑 집이랑 이게 두 개가 다 옮겨져야 돼요? 하나만 옮겨져도 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막 무조건 옮겨라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왜냐면 집터가 너무 안 좋으면 저희가 바로 이사를 가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집도 나쁘진 않지만 옮기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지.
근데 그 옮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또 갔는데 거기가 또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오시는 손님분들이 집을 이사를 할 때 아니면 이제 사업체를 뭐 이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업종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게 잘 맞을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혹은 뭐 직원을 몇 명을 쓸지 메뉴를 어떤 걸 할지 그런 거를 물어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내년에 시기가 되셨을 때 네. 뭐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다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본인이 너무 성급하게만 움직이면 안, 움직이지만 않으면 네. 된다고 하셔요. 아유, 성급하게 움직일 게 없어요. 막 이렇게 저기를. 그쵸.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고 하시고, 자리를 이제 알아보러 다닐 시기가 올 거래요. 제가요? 네, 알아보러 다닐 시기가 올 건데, 그때, 한두 번 정도? 많으면 두세 번 정도 조금 이렇게 유혹이 들어올 것 같아. 유혹? 그러니까 뭐 되게 싸게 뭔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이제 뭐 약간 혹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기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 맞아. 여기 하면 대박 난다 뭐 이런 것들. 여기 터가 진짜 좋다. 절대로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셔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막 귀 기울여서 듣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그냥 내가 그냥 촉이 가는 쪽으로 그쪽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괜히 잘못했다가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하셔요. 그래서 무서워서 저도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한 자리에서 지금 5, 6년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사를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사주 자체에 네. 역마살 이런 게 없어. 아, 어쩐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그게, 게 없다고 하셔. 아, 네. 그게 네. 없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만히 한 자리에 막 계속. 그쵸. 근데 네. 이게 물론 너무 많아도 그렇지만 너무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해요. 그래. 왜냐면 이동수 좋은 기운 들어왔을 때 한 번씩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지. 아, 그래요? 근데 본인은 너무 한 군데만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게 본인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에 들어오는 뭐 돈에 관련된 길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원들 뭐 그런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길문을 본인 스스로 막아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하나만 더 줘볼게요. 지금 뭐 저희 띠나 지금 저희 나이가 이렇게 좀 운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 지금 하는 것도 이렇게 그냥 좀 해도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을 이렇게 보면 뭐 유튜브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유튜브에 보시면은 뭐 2022년 뭐 호랑이띠 뭐 아니면은 뭐 1월부터 그렇죠. 3월까지 뭐 운세가 어떤지 그렇게 이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저는 점사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본인 사주팔자 다르고 같은 호랑이띠지만 이 사람 다르고 요 사람 다르고 요 사람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 들어맞진 않아요. 그래서 제 거를 지금 사주를 넣었을 때 제가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을 해도 나쁘지는 않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올해보다는 오히려 내년이나 내후년이 더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묵혀둘 수는 없으니까 아, 요 상가를? 지금 무조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지금 신축 건물이거든요. 이제 8월부터 입주들이 시작이 되면 거기서 만약에 장사면 지금은 해야 입주하시는 분들이랑 해서 뭐가 좀 맞아 뭐 시기가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 제가 그래서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가 맞는지가 저는 더 궁금하거든요. 조금 빠르긴 해요. 조금 이르고? 네, 조금 빠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지금보다 두세 달 정도 늦게 해도 큰 차이 없을 거 보여.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천천히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막 그걸 묵혀라 하면 안 된다 이럴까봐 아니에요. 오히려 8월 달에 당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진 않고 오히려 본인 같은 경우는 조금 묵혀도 괜찮아. 조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빨리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본인이 본인 스스로 발등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만약에 미루시는 게 가능하다면 그러면 뭐 최소 2-3개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내년 초가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확 입주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8월 31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9월달, 10월달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입주가 되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 하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고 2-3개월 정도 텀 두셨다가 그러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오픈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건 업종 아직 업종을 100% 정한 건 아니에요. 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하기 전에 이제 어떤지 이제 제일 이제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거니까 뭘 넣냐에 따라서 그쵸. 많이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밀키트보다는 카페가 더 나아요. 카페가 이게 음식에 본인 손이 가면 안 된다고 하시네. 왜요? 저희가 막 음식을 하면은 손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손에 있는 기운이 이 음식에 담기거든요. 못 만져야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식업 쪽으로 봤을 때, 식품 쪽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 좋아 보이지가 않아. 음식에 본인 손이 자꾸 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런 거를 먹으면 사람들이 살짝 더 손님들이 떨어지는 걸로 저는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 외가 쪽은 그게 다 음식으로 먹고 사시거든요. 아 그러면은. 다른 식구들은? 그러니까 이모 같은 경우는 식당을 하시고 계시고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원래 음식을 잘해서 불려다니면서 음식 하신 분이고 엄마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음식 장사를 하셨고 하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음식보다는 그쵸, 미용 쪽에 더 잘 맞아. 미용. 미용 쪽에 잘 맞아요. 미용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큰일 났네. 미용.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미용밖에 없나요? 저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미용이고 네. 요식업은 그 다음으로 보여요. 요식업이 만약에 첫 번째면 제가 바로 요식업을 하라고 얘기를 드렸을 건데 저는 제일 첫 번째 미용이고 그 다음에 요식업 뜨는 게 미용인 거예요 저한테. 큰일 났네.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 없어서? 네. 근데 이거는 네. 본인이 굳이 하지 않더라도 밑에 직원들을 쓰는 것도 괜찮다고 해요. 그러면 직원을 쓰면 할 줄 아는 기술 아시는 분을 일단 데리고 매니저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잘 들어올까요? 아 미용 쪽으로? 저는 본인만 마음 먹으면 금방 사람 구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정말 딱 구해야겠다 내가 정말 이쪽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금방 구할 수 있는 걸로 보여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겁이 많이 나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요새 지금 그러니까 좀 겁이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심스러운 기운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하나를 하더라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 있죠.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지금 뭘 결정하는데 이렇게 쉬 되지가 않고 옛날에 엄청 과감했다고 하시네. 네, 많이 과감했죠. 근데 지금은 막 하나를 선택해도 막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건 본인이 집안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겁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셔. 그거가 제일 크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이 되고 나니까 좀 무서운 건 실패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더 막 이렇게 많이 벌자고는 아닌데 그 전에는 뭐 뒤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질러도 상관이 없으니까 좀 지르고 살았는데. 가장이 딱 되고 나니까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이게 말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자꾸 겁이 나서 뭘 이렇게 쉬 결정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렇게 풀려갔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좀 풀려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제가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